와, 판도라. 진짜 나오네. 미친. 시작 판도라면은 개사기 아뇨. 불 L 불 L. 아, 근데 이거 일반 몹 많이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전략과 반사신경 다 났고, 이거 불 많이 봐야 되네. 궤도 고개 다 집으면 깨는 덱이네. 불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 불이 없네. 아이, 그지 같은 엘리트 놈들 길막하고 있고. 불불 상점. 아, 참. 이거 불한 4개만 주면 끝장나는 데가 아니냐. 아이고. 은안 줘. 딜카드 칼질이요. 그리고 이것저것 쓰면 돼. 아, 사일런트가 뭐, 독 하나만 있어도, 딜 나오는 캐릭터니까요. 불 대신 불 L. 아! 미친. 궤도부터 강화하는 게 맞겠죠.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밴사신경 또 나왔네. 강화가 낫겠죠. 강화할 게 너무 많다. 아씨. 까비. 개까비. 발놀림은 어차피 강화해야 되는 거라서 이득이고. 하필 플라잉이 기계 들어가냐. 아, 차라리. 아까워. 아이고, 이렇게. 벌써부터 세다. 고개 나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제발 고개 주세요. 아, 니마 고개 좀. 제발요. 아, 제발. 아, 프리타임이다. 리. 갓 해골. 아, 자야겠다. 잠들길 잘했죠? 제발 제발 방패병님 제발 휴. 걔도만 일찍 나왔어도.
에 뭐지우지? 뭐지우지? 칼질? 칼바 도플이야 뭐 그냥 쓰면 지워지니까요. 저거는 냅둬도 되고. 아이 잘못 잘 죄송. 진짜 잘못 올린. 지워야죠. 지울수록 강해지는데. 뱀반지도 없는데. 뱀반지 없어서라도 열심히 지워야 돼. 갓반지가 없잖아, 갓반지. 뱀반갓. 이략가 이신경 이거 저거 뭐냐 예비 나와도 갓 카드네. 예비 뿔 같은 거안 나오나? 아 세상에 곱창. 잘못 올렸다. 히어 작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거의 커스텀급 사기인데. 반사? 괜전? 반사? 괜전? 반사? 괜전? 반사? 괜전? 반괜? 반사. 10폭 강화하면 데미지 늘어나요. 도플갱어 빨리 한탕 해야 되는데. 아이 저거 고만 넣었나? 되게 쓰레기 좀 넣지 마라. 이게 대기다. 이게 1막의 덱 파워라니. 고갯불, 예비불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갓돌아. 연 나오면 집나 이거? 이 덱이 연을 집을까? 능지 써도 될것 같고. 근데 시체 폭발 있으니까 필요 없겠다. 10폭 없으면 능처 쓰겠는데. 아, 능처 괜찮으려나? 하긴 독 많으니까 독 많고 10폭이 있으니까 필요 없겠다.
젠장. 돕고? 3코스트여도 되잖아. 왕관 해봐줘. 고개 안 나온다. 전 경기 집어도 고개 하나 안 나와서 욕하고 때려치는 게임인데. 왕관을 집는다고? 고개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 강화, 엘리트. 솔직히 엘리트 가기 좀 쫄리긴 하는데. 상점,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상점. 뭐, 핑핑이 지금 이 덱이 팽팽이한테 질것 같습니까? 진심, 리얼리? 핑핑이 개흐접인데? 흐릿한 맹독. 핑핑이가 힘든 덱은 카드 한장 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힘든데. 지금은 높은 애들이라서. 카드도 충분히 있고. 얘가 제일 힘들겠다. 어지럽다. 근데 고개 예비 진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고개. 빨리 고개 줘, 빨리. 방해로 뽑았어야죠. 캬, 그건 몰랐네. 포션 빨아도 저거는 못 잡지? 이건 너무 아프다. 파워 포션. 돕고 제발. 고개 나왔다. 발놀림도 사실 지금. 고개 하자. 예비도 나왔다. 유독가스 딱히 필요 없고. 지울 거 있나? 노플? 도플 지워도 되긴 한데, 굳이 지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맞으면 움츠러드는 모션은 생긴 지 조금 됐습니다. 니킥 지울까? 날아가버린 니킥. 니킥 일러스트 귀엽다. 찬스. 튕겨내기는 뭐 자기 할일 정도는 할것 같네요.
물론 나중에 튕겨내기도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시체 폭발. 고개 강호를 먼저 할까요? 예비가 먼저 할까? 고개가 먼저 할까? 두장 버리려면은 예비가, 아, 잠깐만. 착각했다. 킬각인 척. 예비합시다. 버려야 되는 카드가 4장이나 있으니까. 이러면 궤도다. 아니, 미친, 이게. 궤도를 하나 더 주네. 미쳤네. 고개, 제비 돌리고, 궤도 한장더 줘요. 예비 실포 돌리고, 네, 독고 빠져도 상관없죠. 독고가 빠져야 독고의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도 남은 거 강화하고. 아이고, 해시계, 아이고. 아이고, 핸드 조졌다. 응, 도고 빠졌어. 응, 깝치지 마. 아니, 안 돼. 아이, 개똥겜, 진짜, 응? 아이, 어떻게 이렇게 핸드가 말리냐? 하여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똥겜이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덱인데 꼬리가 빠졌네. 일단 킬각은 나왔는데 해시계 돌리려고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못 돌렸네. 켈리! 아, 켈리 퍼스 하시는구나. 아, 이걸 차야 돼? 아, 근데 안 자면 뒤질 것 같으니까 자야지. 칼집. 아씨. 데크 20장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덱 구성이 전혀 힘들 만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긴 이거 뱀반지 없어서 그런 게 크지. 뱀반지의 소중함. 혼자 게임 좀할 수도 있지. 넌 이미 죽어 있다. 프레쉬. 선탑의 망령님 이동 받고 빨리 유튜브에 영상 좀 올려주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빨리 내 수면 영상 좀 올려주세요. 으아. 아니, 편집자님, 저는 편집자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든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하긴 내가 편집자구나. 편집자 나. 시체 폭발 쭉쭉 쓰자. 시체 폭발 3번? 쓰면 잡나? 잡지. 하긴 이게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업로드할 영상이 없어서 슬픕니다. 슬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미친 쓰레코. 극혐. 아, 뭐야 이게. 야.
이사 파티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인싸들 넘나 많은 것. 생존자. 오. 편안하구만. 촉매? 싫어. 뱀반지도 없는데. 뱀반지님 그립습니다. 뱀반지님. 그리운 뱀반지. 옆집 곰탱이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이, 졸라 나오네, 진짜. 아니, 이 똥게임 수준 좀 보십시오.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시체 폭발 스택만 쌓아도 잡는다. 전략가도 한개 강화해놓을까? 근데 회식에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급할 것 같진 않은데. 카즈보다님 반갑습니다. 시체 폭발 6번만 쓰면 된다. 괜찮? 끝이 아니구나. 아닌데, 끝인데. 안녕. 스테로이드. 다 좋은데? 다 주면 되냐? 아드가 약간 보험 느낌이라서 아드가 제일 나을 것 같네요. 미친 초커. 초커 뒤졌으면. 강화된 예비 갈아버리자. 생존자. 노강 예비. 뭐 버리지? 내장해체? 도플갱어? 예.
수고. 수고 램지. 정말 완벽하게 멋져. 근데 배신은 지워야 되지 않을까? 저거 약간 몸부림인데 저거. 에 뭐 지우면 되고. 아이고 총 맸어야 되는데. 짱릿함. 이지한데. 이지. 10폭 예선 효과는 공격 카드였죠. 독을 모두 제거하고 곱하기 몇으로 전체 데미지. 개노답 카드였는데. 프리탐 켈리니까 구르기는 필요 없겠지. 지우고 엘리트 불 엘리트 엘리트. 아 뭐 근데 뭐 지우지? 아 노강 제비. 아 배신. 이게 맞지. 몸부림이잖아 저거. 리얼리 이지할 것 같다. 하지만 달팽이를 만난다면 정말 빡칠 것 같네요. 엘리트 가지 말고 불을 더 볼까? 아니야. 점수 챙기자. 강화해야 될 게 몇 개 있긴 하죠. 괜전이라든가. 근데 어차피 센 것 같으니까 가방 찾을 겸. 가방님 나와주세요. 아 본체에다가 쓸걸. 맹촉으로다가. 아 맹독 써야 된다. 돈 있었으면 아까 병번개 사서 썼을텐데.
이지. 해시계 사쿠. 이게 게임이냐? 어이, 숫돌. 나이스. 공격 카드가 저거밖에 없어. 드로우 포션 같은 거 찾아볼까? 연막탄? 에너지 포션? 스킬 포션? 괜전이나 맹독 괜전? 괜전. 순무. 심장 생각해서 방어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전략가가 두 개라서 또 이게 거기다가 저것도 있음. 해시계까지 있어. 아무튼 최대한 안정성 올라가는 방향으로. 덱빌딩을 해야겠죠? 아, 뭐 아무거나 써도 잡으니까 뭐 생각을 안 하게 되네. 붕대. 아, 진짜. 닌도 나왔으니까 이제 가방 줄 거지. 이제 창방패에서 저거 맞으면 뒤지는겨. 총매 백스네이션님 관로 같습니다. 독 걸고 총매 걸어서 레디만 해서 잡자. 고래가 다 했네. 아, 그냥 생각 없이 돌리고 있었네. 맹독 강화도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죽어가는 과도자. 킬했는데요. 재생 포션. 유독은 필요가 없는 게 딱히 턴을 넘길 일이 없어. 부적특 2스택. 얘는 내장의 채로 잡는 게 편하겠다.
사서님 관로 가겠습니다. 총매 버려. 필요 없어. 걔도 꿀잼. 판도라 하드캐리. 아, 해시계 이스택 종료. 맹단. 꿈틀대는 덩어리. 맹독 총매. 달팽이 못 깨진 않을 텐데 짜증나긴 할 것 같다. 아, 탄성 쓸까? 얘네는 이제 저 무엇이냐? 얘네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이니까. 드나스 원 플러스 원 행사. 강박증맨님 관로 오가겠습니다. 비 강박맨.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하지만 첨탑은 언제나 예상을 뒤엎지. 회식에 이스택 쌓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별일 없겠지? 까마귀 아싸. 달팽이 색 쫄아서 안 나오죠? 999님 반갑습니다. 에이, 뭐 달팽이 나와도 잡죠. 그냥 졸라 짜증날 뿐이지. 알파룽님 반갑습니다.
남이 짜증내는 걸 보고 싶다니. 스트리버의 고통, 트스의 행복. 두 마리는 살아 돌아가지 못합니다. 호구세가 폭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은 애들 살려놓으면은 탄플이 옆에 들어가서 귀찮아 죽여야 돼. 1288딜. 근데 이게 또 말릴 때는 말린다. 진짜 웬만해서는 안 말리는데 말리긴 말리네. 돛가. 어디 가냐 저거. 레디만 해도 잡겠지만 조금 더 때리자. 상태에서 들어온 턴은 한 턴 쉬어야죠. 저거 공허 손에 잡고는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트 얼마 안 잡아서 점수는 그렇게 안 나오네. 그래도 완넘각 아닌가요? 제비? 제비가 아 뭐 아드? 전략가? 맹독? 전략가? 에 뭐 전략가 해도 되겠다. 대박. 대박. 아, 이 게임 수준 좀 보십시오. 대박. 야, 죽었는데? 대박. 에, 존나 게임 수준. 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저번 턴에 포션 두 개 다 써야 되나? 아, 여기에 포션 두 개 다 써야겠네. 게임 꼬라지가 각원입니다.
정말 파도 파도 괴담만.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이지를 외치다가 하드 모드 맛을 보게 됐군. 지금 해야 될 거는 포션 효과를 다 받고 넘어가는 거. 방어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고만 펴야 되는구나. 왜 자꾸 폈지? 아, 제발. 숨이 턱턱 막히네요. 에서 방어도만 왕창 쌓으면은 이제 거의 100%겠죠. 방어도 안 쌓고 가고 싶기는 한데 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체력이 5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드로우 그지같이 잡혀서 안돌 수도 있어. 할수 있을 때 방어도를 쌓아 놓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게 또 심장이 디버프 걸면은 저거 손상 걸려가지고 방어도가 안 올라. 그래서 지금 미리 쌓아 놓는 게 편합니다. 아, 순무 있네. 그러면은 별 차이 없겠다. 대충 돌려야지. 그러네요. 저거 포션 있었으면은 금방금방 쌓았을 텐데. 아, 아이씨. 아, 독만 싸우면 되네. 공격하듯 쓸 필요는 없고. 제비랑 흐릿함 위주로.
방어도 쌓는 것도 귀찮구만. 아, 방어도 올렸어야 했는데. 뭔가 좀 생각이 없어진다. 이 정도면 200 방어도니까 고만해도 되겠지. 어차피 순무 있네. 순무가 없었으면은 197 불편. 근데 이번 턴에 때리면 돼요. 공허 극현. 이거 이번 턴에 때려야 한 턴 빨리 잡는다. 됐다. 공허 뽑고 끝. 과수비했네. 창과 방패가 진짜다. 엘리트만 더 잡았으면은 점수가 나왔을 텐데. 1단계에서는 이게 강화가 안돼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